4월에 신금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금은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신사년 경자월 신축일 신묘 이래 태어났네요. 천원 일기격이다. 천원 일기격이다. 내 생각이 한 가지다.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한 가지다. 이런 거를 보통 뚝심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는 이제 식신격이죠. 자수가 식신이잖아요. 식신격이다. 식신격은 뭐 하냐면 생재를 해요. 그게 이 사람의 할 일이에요. 돈 버는 일을 할 거예요. 재를 한쪽에 살짝 띄워놨는데, 이 재는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자월은 엄동설한이에요. 아주 추울 때예요. 지지에 사화 하나 뒀을 뿐이에요. 내 생각이, 내 조상이 베풀어 놓은 은덕으로 요게, 왜냐면 나무는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클수 있죠. 요 축토까지 자축합을 했어요. 엄동설한이잖아요. 너무 추워서 싹을 틔울 수가 없어. 근데 싹이 조그맣게 올라왔잖아요. 싹이 조그맣게 올라오는 거를, 그냥 물싹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싹이 조그맣게 올라오는 걸 신금들이 다 잘라. 경금이랑 다 잘라. 그래서 어떻게? 이 묘목이 살려고, 묘에는 을목이, 갑목이 들어가 있죠. 묘목 살려고 을경합 금을 해요. 뭐냐면, 나 열매 좀 맺을 테니까, 열매 맺을 때까지 나좀 잘리지 말아줘. 이 신금들아. 그러면서 경금을 앞장세우는 거죠. 매시 합살이라고 들어보셨죠? 매시 합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살아요. 근데 갑목은 요 신금들이 죽이려고 하면 신금들이 오히려 잘라지죠? 어쨌거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월은 씨앗이 싹 틀지 않아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싹이 틀 때까지 잘 보존을 하자. 새싹을. 이 사람이 할 일은 그거예요. 일본에서 태어났대요. 이사주를 보면서 식신격이고, 격은 식신격이고, 식신격들은, 다들 아시죠? 먹고 사는 게 편안하다, 잘 베푼다. 그게 식신격들이에요. 식신은 또 예체능의 재주가 뛰어나죠. 그러하나 이 사람은 예체능을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관이에요. 관이 연지에 크게 떠 있네요. 관이 연지에 크게 떠 있다는 거는 국가의 뭔가의 대기업이거나 국가기관이거나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기도 하고 어쨌거나 해자축은 겨울이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을 용신해요. 여기도 찬 기운으로 많죠. 금한 순행한 계절이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을 용신으로 하기도 하고 이때는 무토하고 병화하고가 조우용신이에요. 자월은 무토병화부터 인나 없나를 살펴보시는 게 맞는 거고 일단 식신격이니까 용신은 제로 갈게요. 식신격이니까 용신은 제로 갈게요. 왜냐면 내 기운이 강해서 요 식신을 충분히 쓸수 있어요. 내 기운이 강해서. 그래서 식신은 제로 돈 버는 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죠. 34세 대운을 보면 34세 병화 대운이 오면서부터 요 태양이 하늘에 뜨잖아요. 병신합 수도 하고 그러면서 병화 대운이 오면서부터 이 사람은 많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볼수 있고요. 을목 갑목이 또 오잖아요. 을목 갑목이 올 때도 재가 투감하잖아요. 그죠? 을목 갑목이 올 때는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운으로 보실 건 그거예요. 그런데 갑오대운은 문제가 많네요. 왜냐면 좌우충하지, 오묘파하지, 추구원진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갑오대운에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계사대운. 계사대운. 계수는 신금을 녹슬게 해요. 신금은 임수를 봐야 빼어나다 도세 이제 주옥한다고 하죠. 씻어져서 빛나게 되는데 빛은 날려고 빛나죠. 사주에서는 자수하고 사화가 있으니까 이 신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신금이에요. 사주 자체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 계사대운이 오면서부터는 빛을 조금 잃겠죠. 때가 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년에 한국철강협회 부회장도 하고 현대 사장까지 했었던 사람으로 제일 유명하죠. 92년 임신년 52세 때 14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아까 50대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40대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다. 재생관을 한다. 돈을 벌면 뭐 해요? 재생관도 하고 관생제도 해요. 두 가지 다. 아까 같은 경우에 사화가 연지에 있었잖아요. 이게 관이었잖아요. 다시 써볼게요. 신사생, 경자월, 그 다음에 신, 뭐가 있었죠? 신축이 있었지? 그리고 신, 맨 끝에 뭐가 있었어요? 묘. 이렇게. 이 사주가 병자년에 이제 그 52세 국회의원 임신년 임수가 천간에 뜨면 도세도 해주고 무근했죠. 무근했는데 근도 왔죠. 근황해졌어요. 아까 대운에서도 을미대운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 관에 나가려고 재생관이 잘 되는 때가 되죠. 목생화를 하니까 천간에 을목이 뜨고 을경합을 하고 을경합을 이사주에서 을경합은 무리 짓는다. 내 편을 더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줘서 내 편을 만든다. 도 돼요. 왜냐면 을목을 투자했으니까. 그리고 병자년에 드디어 병자년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병화 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통근투간. 관이 커졌어요. 관이 커졌고 이사주에서 병화가 그래도 용신이에요. 그래서 병자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모년에는 이제 이모년에는 도세하니까 이모년에 또 사움이 무리짓고 추구 원진이 있긴 했지만 여기서 추구 원진은 앉은 자리 배우자 자리라고 원진이죠. 배우자는 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마. 그렇지만 난 해야겠어. 내 욕심은 커. 내 욕심은 여기에 있어. 국가 자리에. 무자년에 대통령이 68세에 당선이 됩니다. 아까 그 안 좋은 대운이었죠? 개축대운인가? 그랬었어요? 다시 대운 볼까요? 보지 말까요? 안 보여. 진짜. 이거 안 돼요? 잘못, 아니야. 되는데, 또 지워야 되고, 막, 붙여놔서 제가. 이게 없어져야 된다 그랬어. 이제 없어지기를 또 못하고. 됐네. 계사대운. 그나마 사화가 있어놓으니까, 관이 있어놓으니까, 계사대운에. 그나마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계수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좋은 소리 많이 못 들었잖아요. 이분의 특이점은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대통령 당선일과 결혼 생일, 뭐 결혼 기념일 다 12월 19일이었다고. 12월 19일이면 자월이죠? 자월. 경자월. 아까 태어난 게 경자월이었어요. 그 똑같은 사주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동일사주가 있잖아요. 동일사주인데, 그러면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대통령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주가 아까 51만 8천 가지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얼굴 생김새,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 목소리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사는가, 내가 어떤 부모한테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동일사주에 대한 연구는 참 해야 되는 거고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독립사주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어떤 사람은 물상을 쓰고 어떤 사람은 격국을 쓰고 어떤 사람은 용신을 쓰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방배동에 있다가 여주로 내려갔잖아요. 여주에도 가끔씩 손님들이 오세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은 물상을 쓰는구나. 그냥 물상만 보고 얘기해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 사주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한 차원 높이는 사람들이 격국을 쓰는 게 격국 통변. 그러니까 격국 용신 통변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여주가 그렇게 시골은 아닌데 경기도거든요.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그렇게 시골은 아닌데도 사주를 그러니까는 격국을 못 썼어요. 격국대로 물상대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차이가 있구나를 거기 가서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국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골 지방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 사전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하고 싶은데 생각만 있어요. 자, 병술년 병신월 무인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까 그 경금, 신금 이렇게 같이 써놓으면 훨씬 더 비교하기가 좋아요.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같이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이명박, 이 사람은 노무현. 자, 먼저 물상 볼게요. 신월이라는 아주 뜨거울 때에 9월 1일이니까 양력으로 9월 1일이면은 그다지 뜨거울 때는 아니고 그 신 중에는 뭐가 들어있죠? 지장간? 그쵸. 신? 그러면 9월 1일이니까 9월 4일 정도에 항상 양력 4일, 5일에 바뀌잖아요. 아직 바뀌기 전이고 경금사령일 거예요. 그래서 시원했어요. 그 얘기 하려고. 시원할 때에 무토라는, 무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절하는 기운, 더위와 추위를 조절하는 기운으로 타고났어요. 조절을 한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평화는 뜨거운 기운이잖아요. 뜨거운 기운. 경금사령일 때는 임수사령까지는 병화를 쓰고요. 신월이어도 경금사령일 때는 정화를 써요. 정화 가지고 화극금을 하는 거죠. 작게 이제 축소를 시켜야 돼요. 신원에서 열매가 열렸대잖아요. 신원에서는 열매가 열렸어. 열매가 커져. 그런데 커지는 거는 임수 때까지고 열매가 커져. 그리고 경금 때부터는 경금으로 열매가 이제 단단해졌으니까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6월까지 6월에는 필수적으로 정화를 쓰는 거예요. 아주 작게 술을 익힌다고 하잖아요. 익혀야 되니까 알차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6월에는 반드시 정화를 쓰는 거고. 그런데 신월 끝자락에 병화를 쓴다. 조금 때에 맞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때에 맞지 않지만 아까 맨 처음 얘기한 거 병화는 만인을 이롭게, 왜냐면 태양이 만인을 이롭게 하는 거고 나무를 잘 크게 하는 거고 만물이 꽃피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병화는 그런 의미로 사회적인 의미,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의미로 쓰인다. 무토도 마찬가지로 다 내주겠어. 이런 의미가 또 강해요. 기토에 비하면. 그런데 인신충이 있고 이사주에서는 인신충이 있고 그 다음에 인호술 신자진이 있습니다. 그쵸? 자, 인호술과 신자진이라는 것은 인오술은 파국이고요. 신자진은 수국이에요.
그래서 지지에서 수화가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상충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인신충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금금목 하니까 물질과 정신이 다툰다. 돈을 벌 것이냐, 내 정신을 풍요롭게 할 것이냐의 다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갈등, 다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화를 천간에 띄었기 때문에 돈보다는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거에 집중하겠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중임수가 유일한 재예요. 그리고 진중계수가 유일한 재고 돈 사주의 재가 약하죠. 재가 약해요. 이게 관인데 관살인데 재생관살을 잘 못한다. 재가 약해서 재생관은 돈을 벌어서 돈 가지고 권력을 산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재생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그냥 직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할 때는 돈을 가지고 벼슬을 산다라기도 하고 내 인기를 위해서 나의 영향력을 관살은 내가 통제하고 싶어지는 기운이잖아요. 관살은 명예욕이고 그래서 내 돈을 들여서 내 지위를 산다, 내 능력을 그러니까 인기인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재생관을 하면 인기는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재생관이 약하죠. 제가 약하기 때문에 재를 많이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너무 더웁기도 하고 천간에 화기가 너무 강하고 신자진과 인호술이 제대로 되려면 천간에 임수가 뜨거나 계수가 떠서 화기를 잠재워주면 좋겠죠. 지지에 오는 수기도 많이 괜찮다. 왜냐하면 그 해수가 오면 인해한 목을 해서 이 목기가 생해주기도 하지만 빼주기도 하니까 목기가 잘 크잖아요. 목기가 큰다는 거는 내 관이 큰다. 나의 지위가 올라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봉화에서 태어나셨고 부산 상고를 졸업을 했어요. 66년도 무술대운에 비겁. 비겁은 귀신이에요. 이분한테는. 인성도 귀신이에요. 제 관이 용신이에요. 제 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6년이면 병호년이에요. 화기가 인성이 아주 강해지니까 사법시험에 합격을 예비시험 사법 예비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1차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30세 을묘년에 을묘년 30세 을묘가 왔다. 을묘 묘술합에서 화를 만들었고 을목이 병화를 봐서 을목은 병화를 보면 잘 커요. 을목이라는 관이 정관이 잘 컸다. 을묘는 정관이 간여지동으로 왔다.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합격을 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판사 정사년에 판사하다가 정사 귀신 운이죠. 판사하다가 때려치고 무오년에 무토가 오고 인옷을 화국을 짜주니까 완전히 신강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개인 사업을 할 것이야. 독립했어요. 그리고 임술년에 임술은 신자진과 인호술의 싸움 임술 그리고 요 병화를 조금 막아주는 잠재워주는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을 영입해서 법률사무소를 만들었죠. 변호사 돈 많이 벌었대요. 변호사에서 대운이 그때 좋았으니까 해자축 이 사람이 돈을 언제 벌어? 아까 저기 무인생이잖아요. 무토잖아요. 자, 해자축. 해자축, 임계까지 돈을
벌어요. 뒤지러 오는 게 더 좋죠. 이내 안목해서 벌고, 신자진 수국 짜줘서 벌고, 축토는 그다지 많이 못 벌고, 축토는 축술형의 축진파에 되고, 신금이 이 사람한테는 상관이고, 그래서 신축대운보다는, 신축대운은 그다지 도움되는 대운은 아니었겠다. 다사다난해요. 이럴 땐 배신배반. 축술미 삼형살 여러분 다 아시죠? 축술형살, 축진파 하면은 그릇이 깨진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 배신배반을 당한다. 이런 것들로 쓰이죠. 이민대운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네요. 이민대운 오면서 병화를 좀 꺼주면서 조절을 해주죠. 찬 기운으로 조절을 좀 해주고, 인목이, 관이 오니까 임수가 관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관이 좀 커졌겠죠. 개묘대운, 병화를 꺼뜨려준다는 좋고, 묘술협도 좋고, 임묘진, 병합을 짜준다. 대통령 무인년, 무인일주였어요. 무인일주가 복음대운이잖아요. 근데 또 무인년에 인목 때문에 국회의원,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됐죠. 그러면서 이때 뒤털이 던져가지고, 명패 던져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무인, 아까 신자, 무인, 관이 좀 약해요. 전체적으로. 을신충, 그러니까는 인목하고 신금하고 충하고 있어서 관이 자꾸 잘리는 거죠. 신금이란 식신에 제사를 당하는 거죠. 관이 자꾸 잘린다는 거는 그 무관은 무관보다 오히려 더 나빠요. 관이 자꾸 손상되니까. 그러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어.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게 조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많은, 국회에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이 되게 신강하잖아요. 신강하니까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아주 주체성, 자립심 이라고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가 강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 때문에 해수가 용신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아까 그 기해, 해자축으로 갔잖아요. 기해대운, 의대대운인가?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어. 해수가 용신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임수가 용신이죠. 임수계수. 임수가 용신이죠. 자, 개미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됩니다. 개미년에. 이민대운 개미년에. 이민대운 개미년에. 임수계수가 한꺼번에 왔잖아요. 임수계수가 한꺼번에 왔고, 미, 인목, 임수계수 한꺼번에 왔다. 인신충, 관, 술미형. 그다지 좋은 대운은 아닌데, 그죠? 그다지 좋은 세운은 아니에요. 그다지 좋은 세운은 아니에요. 왜냐면 술미형에다가 미진해 있고, 그 인목이, 이민대운, 개미년이에요. 대운에서는 그래도 인목이 왔으니까 인목이 잘 크죠? 인목이 관이에요. 재생관 하니까 인기는 대운에서 많지만, 요 개수에서는 개미대운은, 그다지 도움되는 세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개미년에 대통령이 될 거면 임오년 임오년부터 준비를 하겠죠. 임오년이 뭐야? 신사 막 한 2, 3년 전부터 5, 6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임오년에 많이 물어보러 다닐 거란 말이에요. 임오년에 이사주를 들고 왔어. 내년에 개미년에 대통령이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사주 가지고 됩니다 라고 저는 못해요. 왜냐면 그 연주하고 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연주가 관이어야 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삼합도 방합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방해하는 기운만 있어요.
안 좋다. 대통령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차라리 개미, 갑신년 같으면 조금 더 안 되는구나. 갑신년도 안 되는. 이렇게 쳐다보면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서 낸다 하죠. 천심을, 만심을 움직여서 민심은 천심이다. 하늘의 기운을 움직인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도 그때 대통령 막 나왔을 때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계속 저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봤고, 그랬는데도 어떤 분이 보니까 귀신들이 움직여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서 알았어요. 아, 귀신이 움직였구나. 땅에 있는 귀신들이. 하늘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민심은 천심인데. 그래서 땅에 있는 귀신이 움직여서 조금 약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기축년, 기사월, 기축, 기사, 무진.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아마 인시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토가 인시를 만났다. 무계합 화, 화를 극하는 거 수, 무. 경인시 정도 되겠네. 일단은 무지는 백호고요. 아까 개묘대운이잖아요. 개묘대운 막 넘어갔을 때 전목운이 항상 위험해요. 이거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오래 하신 분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갈 때, 바뀔 때, 대운이 바뀔 때 이때 자세히 봐야 되는데, 기축년이 특히 축술형, 축진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계속 저기를 당하셨죠. 압박을 당하셨죠.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이민대운인가요? 아직 이민대운이죠.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에 조금 뭔가가 약간 부족했어요. 그랬으니까 당해야지 뭐. 그러니까는 만 사람들의 기운을 많이 얻었더라면 핍박을 좀 안 당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개인의 사주만 푸는 거예요. 전체적인 뭐 대한민국의 흐름 이런 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의 사주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신까지 할 정도의 사주였나. 이 사주 한번 보세요. 인신충을 하긴 해요. 이 인목은 관이기도 하는데, 식신이고, 어쨌거나 내가 앉은 자리잖아요. 관을 깔고 앉아 있다고 하죠. 관이기도 하는데 병화의 생지고, 근데 병화의 생지를 자꾸 내 인성이죠. 내 생각을 자꾸 죽이고 있어요. 식신이. 그래서 아까처럼 생각이 갈등이 많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갈등이 많다. 특히 병임충 하면, 이민대운이었잖아요. 병임충을 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냥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제면은 뭐 이렇게 조현병이나 아니면은 그 정신 질환이 되겠죠. 근데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병화가 임수를 친다. 병화라는 정신, 심장을, 병화는 심장으로 표현하죠. 임수가 친다. 화극금, 그러니까 수극화를 한다 그러면 뇌졸중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신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원래 혼란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기토가 왔어. 기토라는 습기가 왔지만, 습한 땅이 왔는데 겁재잖아요. 겁재. 그리고 기토라는 구름이 와서 이 태양을, 반짝하는 태양을 다 가렸어. 그러니까는 내 생각은 우울한 거예요. 영국이 우울하잖아요. 우울증이 심하죠. 태양을 가렸으니까. 태양이 안 뜨는 나라. 그래서 경인으로 경금이 투간하니까 인목이라는데 목숨을 던져버린 거죠. 라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은 누구나 소중해요. 누구나의 목숨은 다 소중하고요. 우리가 사람의 목숨, 잘잘못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려고 요 사주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신충이 있다 그러면 건강 조심하세요. 다칠 수 있어요. 보통 이 인목이 제일 약하죠. 이 사주에서는 인목은 뇌신경계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수, 병임충하면 마찬가지로 뇌졸중이거나 머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